비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마더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하겠죠. 아이는 차일드입니다. 그런데 만일 운동장에 어머니 1, 어머니 2, 어머니 3, 어머니 4 이렇게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머니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만일 그러면 각각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머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럴 때 every moth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very mother 그 각각의 어머니들 다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있겠죠. 차일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every mother의 child 그래서 이것이 every mother apostrophe s child every mother's child 이렇게 됩니다. 모든 어머니의 아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어머니의 아이 모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 아이들 쪽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런데 아이는 child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아이에게는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는 다 어머니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남성도 있고 아직 청소년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각각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다뤄볼 이 문장에서 every mother's child라는 이 표현, 이 짧은 표현에서 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글을 잘 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감동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문장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지만 every mother's child라는 이 세 덩어리의 말, 여기에서 모든 어머니들, 각각의 그 어머니들에게 있는 자녀, 모든 자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어머니가 다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들 사이에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이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된다. 누구라도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노인이다. 그래도 그는 누군가의, 어느 어머니의 어린 애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이 문장을 보면서 자기가 아이이고 어머니가 있었던 그런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또 어머니로서 자기의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글쓰기의 중요함,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면 단지 몇 개의 단어를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온 세계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아이, 그러면 every mother's child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be going to 그러는데 아예 is going to 그렇게 보기로 합시다. is going to 무엇뭇 하려고 한다 하고 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going to를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줄여서 gonna라고 씁니다. gonna. 그래서 우리도 gonna로 이번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지요. 뭐뭐 하기로 하는데 뒤에 오는 동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spy입니다. spy. spy 하면은 첩보물에 나오는 스파이 이런 그 인물상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동사라고 했죠. 동사면 어떤 동작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 이것은 스파이 행위를 하다. 우리말로 바꾸면 훔쳐보기, 엿보기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뭐뭐 하려고 한다 스파이. 그러면 is, gonna, spy 이렇게 되겠죠. 스파이가 훔쳐보기 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하는가 하는 것이 뒤에 올 겁니다. 혹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올수 있겠죠. 떠오르는 대로 나열을 해보면 나중에 장문을 한다든지 할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스파이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보기 위하여 스파이한다. 그러면 보기 위하여라는 것은 to 다음에 see, to see를 써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려고 한다, 스파이, 보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은 is gonna spy to see 이렇게 되겠지요. 모든 어머니의 아이는 하려고 한다. 스파이 보기 위하여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이제 보기 위하여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위하여 뒤에는 당연히 무엇을 이것이 올 겁니다. 무엇을 그 부분을 채워 보기로 하죠. 여기에 if가 들어가는데 if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런 뜻이 아니라면 무엇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무엇인지 아닌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술록, 그 사슴 같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그 사슴, 그것을 술록이라고 하죠. reindeer, R-E-I-N D-E-E-R, D-E-E-R은 그냥 사슴이고, 그래서 술록은 reindeer입니다. reindeer가 정말 안다. 그러면 정말은 really, 안다는 K-N-O-W, no. if 술록이 정말 안다. 이렇게 되면 if reindeer really know. 이제 no 뒤에 또 무엇이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no는 안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 안다가 또 따라오겠죠. 이제 무엇을 부분입니다. 이 무엇을이 how로 시작을 합니다. how. 이 how도 뜻이 이렇게 되죠. 어떻게, 얼마나 하는 식으로 의문사로 쓰일 수 있는데 그렇게 쓰이지 않을 때는 무엇뭇 하는 방법, 무엇뭇 하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법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ow to fly. FLY, how to fl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영어를 채워보기로 합시다. 모든 어머니의 아이 하려고 한다. 스파이 보기 위하여. 뭐뭐인지 아닌지 술록이 정말 안다. 나는 법.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이 문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라고 할 때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and so, so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 앞에 이야기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의심도 없이 순진무구하게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존재, 그 존재가 차일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한 존재를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끼고 또 사랑스럽다,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And so, 나는 주는 중이다. 준다는 것은 offer, offer인데 뭐뭐 하는 중이다 하니까 ing를 붙이면 될 겁니다. I am offering, offering. 주다 하는 것이니까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것이 올 수 있겠죠. 뒤에 오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 간단한 어구, 간단한 하면 여러분이 얼른 단어를 떠올리기는 어려울 텐데 단순한 하면 더 빨리 떠올리겠죠. 여기에서는 간단한으로 썼습니다. This simple phrase, P-H-R-A-S-E, This simple phrase. 그런데 말 어구가 심플하다 하는 것은 장식이 꾸미는 말이 많지 않고 수수하다 혹은 핵심만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것이고 누구에게가 뒤에 오겠죠. 아이들에게. 이때는 child를 안 씁니다. 아이들을 귀엽게 부르는 말이 kid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to kid, K-I-D에 S를 붙입니다. To kids, 아이들에게. 이제 뒤에서 했던 것만 다시 맞춰보기로 하죠. 그래서 나는 주는 중이다. 이 간단한 어구, 아이들에게. And so, I a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일까? 이런 꾸미는 말이 뒤에 올 수 있겠죠. 그것을 한번 맞춰보기로 합시다. 어떤 범위를 표현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까지 할 때 from 내용 들어가고 to 내용 들어가고 from 뭐뭐 to 뭐뭐 이런 것을 쓰지요. 그러면 한 살에서 92살까지, 92살까지 이렇게 하면 from 1 to 92 이렇게 하면 되겠죠. 92. 그래서 나는 주는 중이다. 이 간단한 어구 아이들에게 한 살에서 92살까지. And so I a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이때 to는 two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Merry Christmas to you. 한 살에서 92살까지 전부 애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순진무구한 애들로.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모든 어머니의 아이 하려고 한다. 스파이 보기 위하여.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어머니인지 아닌지 술록이 정말 안다. 나는 법.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플라이. 이것을 다 해보기로 합시다. 모든 어머니의 아이 하려고 한다. 스파이. 보기 위하여. 뭐뭐인지 아닌지 슬로기 정말 안다. 라는 법.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그래서 나는 주는 중이다. 이 간단한 어구. 아이들에게 한 살에서 92살까지. And so I a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행복한 크리스마스 당신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to you. 전체를 한번 외워 봅시다.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 a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Merry Christmas to you.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